카드는 모르. 이거 두 개 남았을 텐데 없어졌어가지고 어디가 있나 했는데 찾았어요. 이걸로 토끼 하나 더 만들고 남은 것도 판매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려고. 근데 안타깝게도 눈코가 없어. 눈코는 이런 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크면 별로 안 귀엽다는 거 알았어가지고 좀 작은 사이즈 있으면 슬쩍 써보려고. 생각보다 제일 작은 거. 없으면 새로 사야지 뭐. 어쨌든 눈 한번 만들기 붙이기 전에 눈통부터 만들어 봅시다. 뿅뿅. 토끼랑 곰돌이. 근데 곰돌이는 두 번째 만든 거라 뭔가 손에 익어서 잘 만든 것 같은데 토끼는 조금 망한 것 같아서 눈통만 살짝 다시 만들어줘야겠어. 부모님, 엄마 주고 오빠도 하나 주고. 귀엽죠?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. 생각보다 곰돌이 처음 만든 건데 영상 안 보고 토끼를 응용해서 만들었어. 꼬리도 있어. 귀여워. 두 마리 다 완성 있고요. 판매 퀄리티도 안 되는 것 같고 눈도 붙이는 눈으로 글루건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완성됐어. 이거 내리면 완전 강아지 귀도 돼요. 이렇게 완전 내리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런 식으로 접힌 귀가 돼요. 세운 토끼보다 접힌 강아지가 더 귀여운 것 같아. 보면 벌써 일단 하나 완성돼서 이거는 엄마들일 것 같아. 일단 물어볼 거예요. 어느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는지. 근데 이걸 고르실 것 같아. 일단 이거 강아지랑 원래 토끼 만든 건데 길이 너무 길게 했어. 그리고 이렇게 곰돌이 얼굴은 똑같은데 약간 다른 느낌? 얘가 좀 더 작은 눈인가 보다. 그쵸? 불 꺼서 만들어가지고. 근데 사실 코가 눈 부분이랑 똑같이 생겼죠? 약간 세모내야 되는데 안 보여갖고 작은 코가 안 보여서 그냥 붙였어. 비슷한 크기로 눈까지 예쁘더라고. 그래서 곰 꼬리까지 리본까지 글루건으로 붙여도 너덜너덜한데 이건 작은 오빠 줄 것 같고 이건 엄마들일 것 같아. 모루의 인형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까지 했습니다. 완성.